18살의 창업 동아리. 네. 고등학교 때 창업 동아리를 계기로 이 강의를 하시게 된 거예요.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어떤 물건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공감을 가장 본질적으로 하는 조직 커뮤니케이션, MZ 소통을 디자인 씽킹으로 좀 접목을 시켰어요. 왜 부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지에 대해서 좀 공감이 됐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강사님들을 만나는 시간 전국 강사자랑! 오늘은 디자인 씽킹 전문 강사님이신 한보라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강사님의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18살 창업 동아리를 시작으로 현재는 디자인 씽킹 온라인 클래스를 오픈하여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강의를 하고 있는 한보라 강사입니다. 아까 소개를 들어보니까 18살에 창업 동아리. 네. 고등학교 때 창업 동아리를 계기로 이 강의를 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 그 동아리가 비즈쿨이라는 동아리예요. 비즈니스 스쿨의 줄임말인데 그 목적 자체가 사실 학생들이 뭐 도전이나 열정 이런 걸 가지고 학교 내에서 좀 기업가 정신을 갖추기 위해서 모의 창업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배워가지고 그 한국일보 대회도 나갔었어요. 그래서 우수상도 타보고 이제 사업계획서도 만들어보고 다양한 것들을 해봤는데 지금 이제 디자인 씽킹과 결국에는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제가 그때 했던 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작은 성공 경험들이 그쵸. 지금의 우리 강사님의 디자인 씽킹 강의를 하시게 된 불씨가 된 거네요. 저는 디자인 씽킹을 들어보기는 했지만 뭔지 잘 몰라요. 네. 디자인 씽킹이 과연 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디자인 씽킹이란 새롭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어떤 물건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공감을 가장 본질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조직에 있어서는 좀 역량 강화도 할 수 있고 또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좀 효과적인 교육입니다. 어렵네요. 이거 근데 쉽게 생각하면은 네.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도 뭐 불편하거나 문제 해결을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할 때 그냥 막연히 문제를 해결해야지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할까? 사람에 대해서 조금 많이 집중해서 공감을 하면서 풀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세탁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물건을 꺼낼 때 이렇게 수그려가지고 이렇게 꺼냈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통돌이가 아니라 드럼 세탁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숙여서 힘들게 빼지 않고 그냥 앉아서 뺄 수 있는 이런 것들 또한 이제 디자인 씽킹의 사고로 문제 해결을 해서 제품이 탄생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을 한 명으로도 두면 그 사람 어떻게 디자인 씽킹으로 해서 변화를 시키는지 그런 사례도 있을까요? 그렇죠. 최근에 고등학교에서 이제 도제 학생들을 위한 교육들이 있어요. 도제? 네. 도제 학생이 뭐죠? 산업체와 학생들이 시험 연계를 해서 보통 1학년 때 교육을 받아서 2학년 때는 산업체에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나중에 바로 취업을 하는 형태인데 네. 기존에 이 부장님께서 저한테 요청했던 게 학생들한테 직장 예절 교육을 너무나 많이 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취업을 시켰는데 일이 힘들다고 퇴사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계속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직장 예절을 단순히 뭐 인사하고 자세를 갖추고 이런 게 아니라 본질적인 거를 좀 바꿔달라고 해서 제가 거기에 조직 커뮤니케이션, MZ 소통을 디자인 씽킹으로 좀 접목을 시켰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뭐 부장님이나 대리님의 어떤 업무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에 어떻게 하면 좀 공감할 수 있을지를 좀 접목을 했었고 끝나고 나서의 피드백이 제가 좋았던 게 이거를 직접적으로 단계별로 해보니까 왜 부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또는 왜 부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지에 대해서 좀 공감이 됐다. 제가 일을 할 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쳐나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고등학교 2학년의 피드백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행동이라던가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왜 그런 걸 했을까? 그런 여러 가지를 그냥 단순히 그것만 보지 않고 왜 그런 과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디자인하는 그렇게 접근도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아보는 거죠. 디자인 씽킹이 그런 감성적인 거랑도 별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그렇죠. 어쨌든 사람에 대한 공감이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디자인 씽킹입니다. 근데 이런 개념들을
강의를 하시려면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또 어떤 분들이 들으면 좋은지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디자인 씽킹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본질적인 게 사람에 대한 공감이기 때문에 어떤 연령을 딱 나눠서 보진 않고요. 예를 들어서 이 대학생들을 포커스로 한번 맞춰본다면 뭐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거나 뭐 공모전이나 발표나 이런 것들을 앞두고 회의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때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배워놓으면은 좀 활용도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직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마케팅 부서나 영업 부서나 어떤 타겟을 위해서 뭐 아이템을 개발을 해야 되고 회의를 이끌어내서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때 또 이런 디자인 씽킹을 배워놓는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다양한 분야의 모두가 전 연령대가 네. 전 업종이 디자인 씽킹이 다 필요한데 그러면 저와 같은 강의를 하는 사람도 디자인 씽킹 같은 거를 잘만 활용하면 네. 되게 좋은 콘텐츠를 개발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제가 요즘에 이제 디자인 씽킹을 활용해서 교육 콘텐츠 개발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요소 중에 하나가 조직 커뮤니케이션 그게 이제 협력 이런 부분들인데 요즘에 이제 기업에서 부서 간 협력을 되게 많이 신경을 쓰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부서에서 협력이 잘 안 되는 거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디자인 씽킹을 접목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이제 취업을 앞두기 전에 조직 내에서 뭐 직장 예절 이런 부분들 또한 우리가 조직의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그 회사 사람들에게 좀 접근을 해서 그들에게 문제가 무엇인지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를 좀 고민해 본다면 강사들이 그 대상에 따라서 교육 콘텐츠 개발함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이 디자인 씽킹 강의 콘텐츠를 다루는 툴 같은 게 있나요? 도구? 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그 디자인 씽킹 5단계 프로세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게 아주 기본적인 틀이고요. 일단 첫 번째는 뭐 공감하기, 두 번째는 문제 정의,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디어화, 그리고 네 번째는 시제품 단계,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테스트. 단계별로 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제품 만들고 나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별로예요. 그럼 또다시 들어와서 아이디어를 또 회의를 하고 거기에 맞는 또 제품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아주 괜찮은 콘텐츠가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시제품이라고 하면 어떤 물건인 것 같은데 네.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시제품 단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시제품이라는 게 딱 눈에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면은 레고 같은 것들 있죠. 뭐 레고 같은 것들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상황에선 이렇게 한다라는 걸 눈에 조금 보이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딱 만들어져 있는 어떤 물건 이게 딱 아니고 모든 상황이나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그 프로세스가 적용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 디자인 씽킹 강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요. 디자인 씽킹을 대면도 해봤고 비대면도 해봤는데 또 효과성으로 따져본다면 대면이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같이 모여서 빠르게 회의하고 아이디어 내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좋지만 비대면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대면 같은 경우는 재료가 여러 가지가 필요는 해요. 근데 아주 기본적인 재료라고 친다면 첫 번째 전지, 두 번째는 포스트잇, 세 번째는 좀 남들이 좀 잘 볼 수 있도록 굵은 펜, 이렇게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자인 씽킹 같은 경우는 규칙이 있어야 돼요. 시간을 무한대로 주지 않고 좀 정해진 시간 내에 빨리 아이디어를 확산을 시켰다가 또 같이 또 줄여나가는 수렴을 좀 반복을 하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일어나서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비대면 수업 같은 경우는 보통 줌으로 제가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인원이 한 4명에서 6명 정도가 가장 좋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제 소회의실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 또 아이디어를 조금 확산시키고 수렴하는 상황에서는 패들렛에 제가 주제를 이렇게 띄워놓고 뭐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댓글을 쓴다거나 하면서 좀 진행을 했더니 그것 또한 진행은 가능했습니다. 디자인 씽킹 강의를 들으면 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도 해야 되고 가만히 앉아 듣는 강의가 아니네요. 네. 생각도 계속해야 되고 의견도 계속 도출해야 되고 네. 결과적인 게 딱 보여지는 강의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강생들도 에너지를 많이 소비를 하셔야 되고 또 진행하는 저 같은 경우도 수강생들을 계속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막 되게 열정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교육입니다. 좋습니다.